네, 자, 여러분, 지금 보시는 게 어디서 많이 본 동물 같아 보이지 않나요? 네, 거북이. 엄청나게 큰 거북이인데, 또 당연히 거북이 공룡이겠죠. 네, 생김새가 좀 달라요. 다른 데로 좀 달라요. 그리고 이렇게 모양으로 갖췄는데, 이 앞에 목이 붙어 있거든요. 이렇게 이쪽 라인. 그리고 이건 전형적인 동물로 느껴져요. 너무 닮았다. 예. 이전에는 이제 닮았다 하지만 이제는 고생물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근거로 했을 때 동물학습일 가능성 90% 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도리 해수욕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탐사를 해볼 계획인데 눈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. 자, 눈이 있나 한 거예요. 전 코코몽 같은데. 자, 확인. 맞네요. 맞다. 맞다. 그러면 얘눈 아닌가? 얘눈 아닌가? 잠깐만. 그럼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뜻인데, 목이 이렇게 싹 돌아갔다는 뜻이거든. 그러면 얘가 옆모습이란 뜻인가요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오케이. 자, 옆모습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 저 위를 상판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. 이상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 보석 담당은 앵두금 순문지 소속 대표 박현철입니다. 여기는 포항 오도리 해수욕장입니다.